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 대표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한 얘기 꽤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특징 좀 잡으셨네요. 네, 그 오늘 또 M게임 말씀드리러 나왔는데요. 네. 지난 한 20년 동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업종 분류를 해서 리딩을 했던 상위권이나 아니면 기업의 테마로 위주로 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군들을 보니까 20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종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는 바이오 그리고 현재 또 이제 소재 업종 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게임 업종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00년 상장 12,000원에서 얼마 전까지 104만원까지 100배 정도 갔는데요. 예, 코스피에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업종군들이 굉장히 잘 세게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여러분 잘 보시고요. 2011년도 시행됐던 셧다운이 올해로서 끝났죠.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수혜를 또 게임주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계되어 있는데 예전 그 2011년도에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밤새워서 게임을 하면서 너무 이제 학습에 너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셧다운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렇죠. 한 10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M게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1년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가 네. 2015년부터 턴어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얼마 전까지 M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10분기 이상 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메타버스나 뭐 이제 NFT 말씀을 하시던데 네. 기본적으로 이미 메타버스와 NFT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 메이커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죠. 게임이 끝날 때 그거를 보통 게임을 끝내고 나면은 유저들이 갖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을 이거를 토큰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저장을 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미 벌써 게임이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나 AR 게임, AR이나 VR 같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캐치몬, VR 게임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 메이커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우주 탐험 버추얼 리얼리티와 VR 카지노 등이 만들어져 있는데 메타버스 거기다가 최대 기업인 유니티, 플랫폼 제공 관련 회사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심지어 블록체인 인사이드라는 자회사를 두면서 이미 다 메타버스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면 급등 상한가를 하고 있다가 절반 정도 딱 조정을 했는데요. 뭐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 절반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12,250원 지난 11월 1일 날을 돌파를 하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NFT 두 가지 키워드 굉장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M게임에 대한 매력 이야기해 주셨고 박정식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급등력이 살짝 나온 대원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또 주요 매출처는 기아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의 이제 해외 공장이 위치한 뭐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원산업의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아 전기차 EV9 콘셉트카 공개가 이제 11월 오후 5시에 예정돼 있고 내년 정도에 카니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형 자동차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력이 좀 충분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원광업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이제 저평가 상태, 자본 총계가 대략 3,414억이죠. 현재 시가총액은 1,435억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산업도 올해 저점에서 잘 분할로 매
매수해 놓는다면 내년 정도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지금 주가 대비 한 두 배 정도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6,800원 정도, 7,100원이지만 6,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내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원산업인데요. 현재 9% 급등 불을 켜고 있습니다. 7,16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